주고 싶어서 그래. 어, 21길 빨간 김치는 좀 아닌데. 좀 맵진 않아요? 아이들 먹기엔 좀 맵. 응, 무슨 색이지? 빨간. 빨간색이야? 응. 자, 이게 야콘이라는 거야. 김치, 빨간 김치. 아, 야콘. 아, 야콘 김치. 야콘이 유산균이 굉장히 많은 네, 채소여서 아이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이유식에 많이 사용하는. 고구마랑 비슷해 생겼다. 저게 달달아 달고, 그죠? 무하고 배 그 중간맛, 아삭아삭한 맛이. 저걸 김치로 만든 거예요? 네. 배워야겠다. 야콘. 그래, 통통한 너로 정했어. 이렇게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절여둡니다. 양념으로 쓸 거니까 파프리카와 비트와 한 스푼. 파프리카, 비트 이런 거로 이제 색깔 내고 살짝 살짝 입자가 살아있는 게 눈으로 보이게. 이야, 처음 봤어요. 색깔이 저렇게 변해서. 아, 색깔이 이쁘다. 소금 한 꼬집 넣은 야콘에 부어서. 아, 근데 저 진짜 괜찮다, 야콘 김치. 야콘 김치.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이렇게. 아,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되면 빨간 아기 김치 완성. 우와. 이게 비트로 색을 내니까 진짜 빨간 김치 느낌이네요. 빨간 김치. 아, 그러니까 앙 해서 먹어봐. 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좀 약간 먹는 거에 두려움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두려움이 없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어, 좋아하는 것 같아, 표정이. 어, 또 줘, 또 줘. 와. 빨간, 어, 맛있어. 야콘 김치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윤이? 야. 얘, 내 제자로 삼아도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 호기심이 많아요. 야, 맛있겠다. 제대로 먹네. 어, 왜, 왜? 왜 일어나려고? 아, 야콘 김치. 나는 뺏겨버렸어. 야. 어머, 눈을 떼지를 못해. 꽂혔어, 꽂혔어. 야, 야콘 김치 완전 빠졌는데? 맞아요. 맛있겠다, 뭐예요?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응, 아니야? 오, 많지 않네.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오,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니, 말귀를 어디 이렇게 잘 들어, 잘 알아듣지? 아니, 지금 손이 빨개질 정도로 야콘 김치만 먹고 있어요. 와, 잘 먹는다. 야콘이 푹 빠져버렸어요. 아기지. 너무 맛있어. 아, 저거, 야콘 김치 탐난다.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야. 아, 이거 봐, 이거. 아, 귀여워. 정아 씨가 뭐 해줄 맛 나겠다. 그러니까요. 잘 먹잖아. 잘 먹으면 진짜 해주고 싶어요, 계속. 너무 귀엽잖아. 엄마, 뭐야? 엄마 너무 싱거워서 안 되겠어. 그렇지? 먹은 거 같지 않죠? 성격이 없으니까. 네. 이제 살 것 같아. 아, 저걸 그럼 지금까지 아이 간 기준으로 드신 거예요? 그랬었어요. 본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맛있다고 먹어주면 그게 그렇게 기특하고 이쁘고 기분이 정말 좀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어머니도 또 일찍 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너무 외동으로 자랐어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외롭더라고요. 우리 아윤이가 약간 그런 걸 느끼지 않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더 정성을 좀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잖아. 아, 그때도 뭐 먹었나 봐. 내가 먹는 연습을 해. 우와, 무릎 떼는 거. 어머, 무릎 뗐어. 어머, 아윤아. 어, 무릎을 뗐어? 어머. 아윤이가 기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냥 바로 앉고 일어서서 걸었거든요. 바로. 다른 애들 기어다닐 때. 아윤이 아. 아이고 양파도 드시고. 아이고 다 소중한. 고기도 먹고. 다 소중해.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나는 예전에 엄마가 해주시던 뭐 미역국 김치찌개 맛이 기억이 났거든요.
한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남는데 내 딸이 그런 걸 먹으면 내가 해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이 아이의 기준이 되고 진짜 아윤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 울타리 안에서 지금 감동적으로. 그 꿈은 이룬 것 같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또 제가 어릴 때 외동으로 또 자라고 또 사정상 또 이제 엄마가 좀 아프셔가지고 좀 약간 부모님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외로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이 키우셨어요? 전 할머니가.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그런 약간의 그런 결핍? 약간 혹은 뭔가 이렇게 외로움? 이런 거를 좀. 내가 받고 싶었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지금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이게 선물을 좀 주신 것 같은 느낌, 아윤이라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또. 아윤이 엄마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유, 대단하시네. 아유, 잘하겠네. 애썼네. 아유.